대한불교 조계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티베트의 인권 문제는 오래된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티베트 방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단장으로 소개한 이 행사는 지난 17일 티베트에서 열린 관광문화엑스포입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하려는 행사에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원들은 인권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탄압을 매 눈 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에 대해 조계종은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인데도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유감이라며 신음하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학계에선 중국이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이후 70년 동안 중국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티베트인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사과 요구에 해당 의원들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교류 확대 논의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애초 가지 말았어야 할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내팽개치고 중국 패권주의에 고개를 숙인 민주당은 국격을 해치는 나라 망신 그 자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